혹시 본인 코에서 또 혹시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코에서? 코 잡아보실까요? 눈은 좀 그러니까 지금 미간은 여기 눈썹뼈에 비해서 미간 사이를 조금 더 높이면은 좀 더 입체적으로 바뀌니까 대를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좀 폭이 좀 넓어진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코뼈 여기는 뼈인데 뼈 부분은 좀 폭을 좀 줄여주면 좋을 것 같고 코끝 부분도 여기 폭이 좀 넓으니까 여기 콧망울이라서 코끝 부분도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볼 폭도 조금 줄이는데 너무 과하게 줄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머지 부분 이런 모양 코 여기 코끝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모양 자체는 예쁜 편이라 이런 모양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느낌은. 얼굴하고 매골이는 조금 갈아줄 거예요. 아, 혹시 또 본인 궁금하시거나 더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재료가 그 다음에 이제 본인 귀연골 그 다음에 코 안에 있는 비중기압 연골 그 다음에 비중의경골이라는 걸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붉은 색깔로 남아있긴 한데 3개월 이상 지나면 잘 모를 정도로 거의 잘 안 보여요. 여기서 이렇게 자르진 않을 거예요. 지금도 코 모양이 예쁜 편이라 보는 느낌을 조금 갖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떻게 입체적으로 바뀌고 넓어 보이는 걸 좀 줄이고 이렇게 하면 예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자 눈하고 이제 아크스컬프 때문에 왔고 자 한번 마스크 한번 벗어볼까요? 눈은 뭐가 제일 스트레스세요? 지금 보이는 이 겹주름보다는 조금 낮춰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원하시는 라인이 있어요 혹시? 약간 바깥쪽으로 가면서 퍼도 나가 크게 퍼도 나가 괜찮아? 여기서 이제 눈매 교정을 살짝 해서 조금 더 또렷하게 또렷하게 뜨는 코가 이제 같이 계획되어 있어서 조금은 트임은 조금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고 여기 보면 몽골주름이 되게 좌우 기대칭이 있는데 이쪽은 더 세거든요. 그래서 위트임 형식으로 몽골주름만 살짝 풀어줄 거예요. 여기는 뻗어 나가게. 자 그래서 눈은 뭐 간단하게 끝날 것 같고 어렵지 않은 케이스라서 여기 좀 이제 여러 겹주름들이 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라인들을 비절개 방식으로 하나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약간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자 정면 한번 보시고 옆에 한번 보실까요? 오케이. 근데 보면은 좀 돌출 눈이고 지방이 거의 없으신 편이에요. 지방 재배치 대신에 지방을 제거하진 않아요. 양이 얼마 없어서 그냥 쫙 요 지방 주머니 이렇게 보이잖아요. 요 놈을 톡톡 터뜨려서 펼쳐주는 방법. 그 지방 재배치하면 효과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겉에 째는 거 아니고요. 그냥 안쪽에요. 그래서 여기 결막으로 접근해서 하기 때문에 겉에 보이는 힘도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우리 뼈 원장님이 보시고 용답을 축소하면은 자체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그렇죠. 이 부분 이제 지금도 조금은 있지만 이제 바뀌어지는 턱선 아래쪽에 약간 지방 흡입을 해주는 아크스컬프를 같이 해요. 뭐 두려워할 건 없고 자 여기 이 부분 팔자 위까지 포함해서 구멍은 하나 둘 세 개 뚫어요. 그래서 양쪽에 여섯 군데 토탈. 언제 왔어요? 오늘 왔나? Yesterday. 온다고 고생했다. 자, 본인이 보면 볼까요? 얼굴이 크진 않은데 미대칭이 좀 있고 좀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이야. 일단은 보면 관자놀이 광대 턱이 있으면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잖아요. 광대를 여기 45도 옆부분 45도 앞부분 전체를 줄이고 턱끝이 왼쪽으로 많이 가 있어서 정중앙에 맞춰주고 오른쪽에 넓은 거를 폭을 좀 좁혀주면 비대칭이 좋아지고 크기가 개선이 되고 굴곡이 좋아지면 훨씬 나아집니다. 딴 거 혹시 궁금한 거? 아 흉터는 여기 구레나루 쪽에 있는 건데 머리카락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나머지 입안에 있어요.
Sao mà làm xương hàm xong có để cái braces lại như miếng nào đó anh chị? Có cái 상관없어. 치아 교정하고는 아무 상관없어.